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 비경 책 100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호의품 1장에서 3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호의품에 대해서 살펴보죠. 호의품자 금인다희 능불탐욕 직무우환이라. 초희품이라 하는 것은, 호의품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기쁨 추구를 금하여서 탐욕을 내지 않으면, 내가 기쁜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심을 내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을 설한 것이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힘이 많으니까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길 까닭이 없죠. 부처님께서는요,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 무장을 하라고 하셨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찬 곤경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물에 빠져도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느니라 했죠.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주변을 돌아봐라. 정녕 자신이 곤경에 취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든가.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일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온다. 자업자득을 뜻하는 것이지요.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마구 늘어놓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빠르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요, 법구경 제24 호의품 1장 에서 3장에서 위도 직자순이요 순도 직자위라 사이취소호요 시위순애욕이니라. 도를 어기면 스스로 순행하는 것이요, 도를 따르면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 그것은 옷 애욕을 따르는 것이요, 불당취소에 역막유불에면 애지불견후 불의 견여군이라. 사랑한 것 향해서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면 근심하고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또한 근심을 하나니, 시막조의 애증악소유 이제 박결자 무의무소종이라.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기나니, 이미 그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도를 이루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벗어나서 마음의 결박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의 양은 각자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만큼 지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이지만요,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각자 자신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 인생에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비록 뜻대로 아니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그 하나만 해도 너무나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는가. 이런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여여함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RB 불교 교육 방송 법구경 법구 비유경 제 10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